안녕하세요. 역사 김하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칠지도 전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일본 서기의 허구성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자기가 무슨 책을 몇십 년을 공부해 왔다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잘 모르는 고경력자를 보고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공무원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요. 중대한 사안이기에 자기 자신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실무 공무원에게 누군가 자신이 일본 서기를 많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대로 역사가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접근하고 대하는 가스라이팅이고 사기꾼입니다. 공부 안 하고 술 먹고 잘 모르는 수험생활만 길고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역사 경력자나 사람에 따라서 고경력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최종 점검은 박사들이 질비한 대한사랑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없어서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역사 경력자들의 말과는 상반되게 실제로는 이미 충분한 고대사 사료들이 있습니다. 고대사를 완전히 정확하게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대사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확증할 수 있는 수많은 사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만은 반드시 올바르게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아닌 것은 바꿔놓고 떠들고 놀던가 해야지, 바꿀 수 있는 것도 안 바꿔놓고서 햇소리만 픽픽하고 노는 일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핀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한사군 미신이나 고려 국경을 바로 잡고, 그리고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임나 일본부의 허구성을 싣는 등등 당연히 확실히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꿔놓고서 잡소리를 하고 놀든 말든 해야지, 이상하게 방치해놓고서 그걸 그대로 배우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잡소리나 하고 놀고 있으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직시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 역량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사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일본 서기의 일부 자료는 역사로 참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일본 서기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할 정도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어떤 것을 진짜로 상정하면 또 어떤 황당한 이야기는 왜 참이 아니냐, 이런 헛소리도 나올 법하기 때문에 함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증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유물인 이 칠지도를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이 칠지도를 중심으로 하여 칠지도의 내용을 증명해주는 일본 서기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많은 거짓말들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완전히 날조임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 이론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광개토 대왕릉비 전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칠지도 전문을 알아봄으로써 한일 역사에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더 이상의 식민사학의 잡소리 없이 이 기준에서 모든 한일 역사가 해석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해요. 놀아도 이거는 알고 놀아야 해요. 정치?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정치? 이런 거 알아야 이상한 사람들의 치어리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어? 금방, 어? 예비! 금방 주사 맞듯이 끝나요. 칠지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양쪽에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고, 길이 74.9cm에 61자의 문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 61자의 문자가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태, 뭐, 4년 10, 뭐, 월, 16일, 병호 정양, 조백년, 철 칠지도, 출벽 백병, 의공공후왕 뭐뭐뭐뭐 작 선세 이래 미유차도 백제왕세자 기생성음 고위외왕 지조 전시 후세. 이 네모 표시들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글자들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입니다. 예? 또 눈 풀리고. 자, 이제 바지 내렸어요. 주사 금방 맞아요. 금방 바로 결론부터 끝나요. 힘드신 분들은 이 결론이라도 듣고 가세요. 이거 모르고 뭔 정치 나불나불 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다음 왜 이게 맞는 것이고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면의 석, 태화 4년 11월 16일 병호일 정양이 100번이나 단련한 철로 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모든 병해를 물리칠 수 있고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누구누구가 제작했다. 뒷면, 선세일에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런데 백제 왕세자 기가 태어나 왕의 명령으로 이 기를 외왕으로 임명하는 뜻에서 이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해 보이라. 안면의 첫머리인 태화 4년 11월 16일 병우일 정향은 칼의 제작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백년 철칠지도 출벽백병은 칠지도라는 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면의 마지막으로 의공공왕 누구누구 작이라는 것은 칼 전달의 의도와 제작자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뒷면인 선세 이름이 유차도 백제 왕세자 기생성은 고위 외왕지조 전시 후세는 칠지도를 외에 전달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칠지도는 제작년 월일 칼의 특징, 제작자, 칼을 보내는 이유와 그 목적을 차례대로 각인해 놓은 칼입니다. 보기 힘드신 분은 이것만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자를 못 읽어도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 이걸로 되나? 그 근거를 알고 싶다. 나는 좀 더 확실하게 완전히 알고 싶다. 그럼 킵고잉 하는 겁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장들의 근거는 박호균의 칠지도 명문이라는 저서를 적극 인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저서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모두 펼쳐놓고 아주 냉정하게 비교 반박을 전개하며 결론을 내는 탁월한 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사군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식민사학자에 대한 인식이 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저서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사군이나 식민사학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한 사람이라 이 책을 완전한 저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칠지도를 중심적으로 언급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호균이 식민사학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단순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외에 다른 부분들에서는 식민사학자들에 대한 의심과 반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인터넷에선 이런 오월설을 여전히 차용 중인 블로그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참고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역사 스페셜 칠지도편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 11월을 5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이 아니고 왜 11월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물론 저도 많이 게으른 사람이라 정말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이 보시면 여기저기 허점들이 보일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여전히 사실처럼 배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단호하게 뿌리치고 수정해야 한다. 다소 아쉬운 박호균의 이 칠지도 명문에서도 단 한 가지 진정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확실히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닌 걸로 하고 우리가 확실히 정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의하자는 것입니다. 박호균은 역사학자 홍성화의 408년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408년은 그렇다면 완벽한 것인가? 이렇게 확정하기에는 커다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연호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백제가 태화라는 연호를 썼음을 확인할 수 있는가? 어디서도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백제시대 금성문인 무령왕릉지성문, 다리장명, 은팔지명문, 사택지적비 등도 모두 독자적인 연호를 쓴 것이 아니고 간지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시하기만 했다는 점들로 봐서 백제에서는 아마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당시 백제는 외에 태화라는 말과 왕의 뜻이니 후세에 전해 보이라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백제가 왜 말이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어느 국가가 어느 국가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지간하게 갑을 관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백제는 왜 슈퍼갑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관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제가 연호를 썼다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백제가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칠지도에서 말하고 있는 태화는 이 칠지도라는 금성문은 증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껴두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린 여기서 딱 서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태화라는 연호는 당시 백제가
외에 쓸 수 있었던 연호이고 전시 후세라고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라도 연호를 썼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 고구리의 자극을 받은 라이벌 백제도 연호를 썼을 것이라는 추정도 물론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칠지도에 이렇게 써있다는 사실이고 태화라는 것은 실제 국호든 아니면 백제가 슈퍼갑으로서 슈퍼을인 일본에 소위 가오를 잡기 위해 썼든 어쨌든 간에 명백히 써서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착안해야 할 점은 이 부분이지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을이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식민사학자들이 파놓은 함정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으면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칠지도가 저렇게 있는데 다른 증거들이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저건 중국의 연호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칠지도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물며 식민사학자들이 이 나라를 식민지 전통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일본이 갑이고 한국이 을처럼 조작하는데 우리는 유물과 문헌을 바탕으로 우리 사관으로 보고 확실히 아닌 것은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곧장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당장 배워야 할 예를 들은 것이죠. 이제 홍성화의 408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천천히 정리를 하시면서 또 재생을 눌러주세요. 매우 재미있고 한문 몰라도 전혀 문제없이 이해가 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이 똥 뿌려놔서 그렇지 이걸 하나하나 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홍성화의 408년설은 그간에 잘 알아볼 수 없었던 위에 네모로 소개한 문자들을 엑스레이 사진을 근거로 재해석한 것에서 나오는 논리입니다. 이 엑스레이의 출처는 무라야마 마사오란 일본인 학자가 만든 석상신궁 칠지도 명문도록인데 여기에 칠지도 명문의 확대 근접 사진과 함께 NHK 방송사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실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칠지도의 제작 연호를 말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안 보여서 네모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보니 다섯 오자나 육자같이 하나의 문자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10하고 그 뒤에 또 어떤 문자가 오도록 이렇게 두 자로 들어가도록 해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 네모를 다섯 오자나 여섯 육으로 해석하여 특히 5월로 해석해서 칠지도가 만들어진 시기가 5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월이라는 부분이 10, 뭐라는 두 개의 문자로 해석된다는 것은 1월, 2월, 5월, 6월 같은 한자리 이름의 월이 아니고 11월 또는 12월 같이 두 자리의 월 이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10모의 이 뭐 부분이 2가 아닌 1로 읽힌다는 게 정설입니다. 2보다 1처럼 저 짝대기가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나 보죠. 그래서 결론은 칠지도의 제작달이 5월이나 6월이 아닌 11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스페셜 영상을 보면 5월이라고 설명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두 글자 정도는 들어가야 자연스러울 법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찾아봤더니 다행이게도 이계환 선생님이 기사로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 선생님은 역사 바로잡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 참고해 주시면 좋은 점이 있으실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면 왼쪽에 11월이라고 각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태모 4년 10모월 16일 병우 정향은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모 4년 11월 16일 병우 정향입니다. 여기서 태모에서 이 네모의 정체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화할 화자입니다. 태화 그래서 태화입니다. 그래서 태화 4년 11월 16일 병우 정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칠지도의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려면 이 병우 정향이라는 힌트를 더하여 11월 16일이면서도 병우일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11월 16일이면서도 병우일인 해를 찾으니 서기 408년, 439년, 501년, 532년이 있었고 12월 16일이면서도 병우일인 해는 서기 413년, 537년, 563년, 594년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홍성화는
408년을 특히 주목했는데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11월 16일이면서도 병오일, 408년은 전지왕 4년식이며 이 전지왕의 4년식이라는 것이 태화 4년과 년수가 일치합니다. 또한 이때는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 말하고 있는 백제가 왜를 징병하여 고구려에 대항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완은 이 408년설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태모 4년 11월 16일 병오 정향에서 맨 앞에 태하고 네모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태화로 보는 것에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역사 스페셜에서 나온 일본인 학자의 말씀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現像したのを私も頂いてみたんですが、そのタイという字の次の字にはですね、乃木編がある。乃木編ですから、これはね、やはり太子という女編であれば太子、乃木編ですと大将というように読んでいいんじゃないか。 이렇게 해서 거의 다 태화로 보긴 보는데 이제 이 태화를 어떤 태화로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태화가 연호거든요. 칠지도 처음에 나오는 말인 태화 4년 11월 16일 병오 정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호와 연년과 몇월과 며칠의 양식을 갖춘 말이고 가장 처음에 백제가 연호를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화라는 연호를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 국가들이 썼었는데 얘네들이 쓴 연호인 이 태화가 클태 이 태자가 아니고 이 클태자를 위진남북조 나라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태화나 이 태화나 그러니까 그걸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 태화 말고 이 태화도 그 동네 나라들 중 어딘가에서 썼겠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 뇌피셜을 세워놓고 그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거의 동진의 연호로 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은 이 태화가 아닌 이 태화라는 연호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연호라고 합니다. 딱 한 번 사용은 됐어요. 근데 그게 백제 시절과는 전혀 관계없는 금나라 시대 때 잠깐 한 번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화를 이 태화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대충 그 위진남북조 애들이 썼나 보지. 그러면서 동진 북쪽에는 5호 16국으로 난전 중이니까 그나마 중국 동진이 썼다고 해석해버렸습니다. 동진이 그나마 안정감이 느껴지니까 식민사학자들이 안전하게 동진이 백제를 신속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태화 4년이 백제 전지왕 4년인 408년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 동진의 태화 4년인 369년으로 판독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 52년에 백제에서 칠지도 같은 보물들을 보내왔다는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칠지도에 써있는 태화 4년이 중국 동진의 태화 4년으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신공황후 52년은 서기 252년인데 이주 갑인상설에 의해 약 200년의 편차를 벌려서 372년이 된다는 건데 이런 이유로 칠지도가 왔다는 신공황후 52년이 372년이며 중국 동진의 태화 4년은 369년이니까 정리하면 372년과 369년은 3년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그냥 사소한 오류라고 보고 이 칠지도가 만들어져서 일본에 보내진 해가 동진 태화 4년 그러니까 369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제가 중국 동진의 태화라는 연호를 써서 왜로 보냈다는 것은 보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연상케 합니까? 네, 또 바로 그겁니다. 마치 백제가 중국 동진에 속해 있었고 한반도 남부는 왜에 지배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게 369년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사 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은 곧 무엇입니까? 백제는 당시 중국 동진에 속해 있었고 혹은 태화라는 연호를 카피했을 뿐이고 임나 일본무설은 진짜다 이것이죠. 역사학자 이덕일 박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은 총론에서는 다 식민사학을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죄다 식민사학이다. 실제로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임나 일본 부서를 안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만 일본 서기를 진짜 역사로 상정하고 적극 반영하면서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궁왕후 서류들은 과장 없이 단정하여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학자들도 가상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단정적으로 신궁왕후는 가상의 인물인데다가 칠지도 제작 시기를 중국 동진태화 4년이라고 판독한다 할지라도 369년 11월 16일이나 12월 16일은 모두 병우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웃기는 건 369년 그해 같은 해 같은 달인 369년 11월 30일은 병우일 맞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조경철이 말하기를 369년에 만들어졌다면 11월 30일이 병우일인데 왜 11월 16일 날에 만들면서 굳이 30일인 병우일을 16일이 병우일이라고 뻥을 쳐서 써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69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논리적인 조립이 좀 필요한 거라서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앞에 태화 4년 11월 16일 병우 정향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조백년 철칠지도 출벽 백병이라는 이 부분은 100번이나 단련했고 모든 병해를 물리친다는 뜻으로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의공공우왕은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라는 뜻으로서 백제와 외의 갑을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왕이라는 말은 당연히 제후왕을 의미하므로 여기서 나온 이론이 김석형의 분국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역사 스페셜에 나온 이 일본인 학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00歳王によって、あるいはもしあの王というものがその皇だとするならば、その上にある100歳王というのは100歳皇帝になります。100歳の単なる国王じゃなし、皇帝的な存在であります。しかし、100歳王が皇帝的な存在として、各地にその職を置いたということは、私は文献的に証明することが難しいと思っております。 백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리보다 더 일찍 전성기를 지닌 4세기 백제가 도대체 얼마나 강했습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 깃발을 쓰는 대륙백제, 해상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륙백제라는 게 저는 중국 강남지방 근처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라든 고구리든 대륙삼국이라고 하면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남부에서 증거들이 나온다 해도 잠깐 갔다 온 것이지 거기서 막 뭐 역사가 시작되어 왔고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쨌든 식민사학자들은 왜가 백제와 대등한 관계였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남부를 왜가 지배했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일본인 학자가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이미 송서의 동이전과 중국 남조 제나라의 역사서인 남제서의 동남이전에 백제의 후왕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다스리는 지역에는 우현왕, 좌현왕, 면중왕, 도한왕, 팔중후, 아착왕, 내로왕, 불사후, 내라왕, 격중왕, 불중후, 면중후 같은 왕들을 임명하여 운영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제철 기술조차 있지 않은 단순 부족들이기 때문에 걔네가 그냥 좋아하는 것 좀 주고 징병을 하는 식으로 운영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느낄 때 너무 초라하니 가상인물인 신궁왕후라는 여성을 만들어 포장을 하는 것이죠. 백제가 외병을 징병했다고 하는 것은 저의 말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파병을 조건으로 귀중품을 주면서 거래를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그냥 백제에게 별 쓸모 없고 걔네는 쓸만해하는 것 좀 주고 신발 나이키나 구찌 쫄티나 좀 입혀주고 무기도 좀 아이폰처럼 그립감 좋은 것 좀 주고 맛있는 거 맥도날드 좀 주면서 징병을 하는 거죠. 걔네들에겐 그 당시에 그것은 축복이었을 테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동네 기득권들에겐 더욱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거래라고 하지만 분명한 건 왜는 백제가 그냥 증발시킬 수 있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제와 왜의 관계를 거래 관계에서 좀 더 나가서 완전한 갑을 관계로 보는 거지
대등한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보되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열도 전체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칠지도 안면에 대한 해석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태화 4년 11월 16일 병호정양 조백년 철칠지도 출벽백병 의공공왕 뭐뭐뭐뭐 작 태화 4년 11월 16일 병호일 정양에 100번이나 단련한 철로 만든 이것은 모든 병해를 물리칠 수 있고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누가 제작했다. 미친듯이 재밌죠? 여기까지 보고 이해하신 분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박수! 뒤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칠지도라는 걸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을 때 이게 백제에서 왜 아우로서 하사한 것이냐 형님으로서 헌상을 한 것이냐 라는 말을 필수적으로 듣게 됩니다. 칠지도 후면에서는 후세 전에 보이라 전시후세라고 하여 여기서도 갑을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 해석을 보면 선세 이름이 유차도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 고위 외왕 지조 전시 후세 해석하면 선세 이래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런데 백제 왕세자 기가 태어나 왕의 명령으로 기를 외왕으로 임명하는 뜻에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후세 전해 보이라 전시 후세 낸지 고세 그래가네 외노무노가 시자노무노는 야타에로 했으니 가교문조という 문조로 각하다는 그다나노가하카라ですね 와우を交互と見なしてるわけですね。だから同じです。 私の考えも 와우を交互と見なして あの刀を送ってると。 선세 이름이 유차도 이것은 그냥 간단히 선세 이래 이런 칼은 없었다 라고 명백하게 읽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대목에 나오는데요.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 고위 외왕 지조에서 앞에 백제 왕세자 부분에서 백제 왕세자라는 이 자자 아들 자자라는 문자가 잘 안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백제 왕세자가 아니라 이 대세자 하나를 더 붙여서 백제 왕세세로 추정을 해서 백제왕 치세 네네로 해석을 했다는데 이건 뒤에 이어지는 말들하고 잘 안 맞아서 소위 언어애자가 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 아들 자자 역시 엑스레이 사진으로 정밀 분석하여 대세는 아니고 아들 자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결국 이 아들 자자로 최종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기생성음이라는 걸로 또 시끄럽겠는데요. 조금만 잔머리 굴릴 구멍이 있으면 식민사 학자들이 아주 어김없이 활약을 하죠. 이 기생성음을 가지고 기생성음 내자 자체가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주장과 기생성음의 기생이 백제의 근수구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요. 일단 기생성음 내자 이름에 성까지 부여성까지 하면 여섯자인데 백제 왕족에서 내자 이름에 성까지 여섯자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고 근수구가 백제 왕세자였던 적은 있지만 그거는 36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는 중국 동진 태화 4년 369년설을 지지하는 식민사학자들이 군수구를 그 369년에 끼워 넣은 것이죠. 하지만 앞서 봤다시피 동진 태화 4년 369년설은 여러모로 전혀 설득력이 없고 태화라는 연호는 중국 왕조가 쓴 적도 없거니와 한참 뒤에 금나라가 잠깐 쓴 연호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성음을 해석하는 것은 이 기생에서 이 기와 이 생을 붙이지 않고 각각 띄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라는 어떤 사람이 생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성음 앞에 문자는 백제 왕세자라고 했죠? 붙여서 백제 왕세자 기생이니까 백제 왕세자인 기가 어떻게 됐다?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라는 사람은 사류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또 홍성화의 408년설에 착안하면 408년은 전지왕 때이니까 이때 태어난 백제의 왕세자는 바로 전지왕의 맏아들 구이신입니다. 자, 끝을 왔습니다. 집중! 기생성음의 기생은 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왕세자는 구이신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가 중요해요. 바로 이 기는 구이입니다. 기, 구이. 구이신은 기신입니다.
이름이 약간 달라도 그때 태어난 게 구이신이고 칠지도에 새겨진 구이신의 이름이 바로 기입니다. 그때 구이신은 기로도 불렸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일본 서기에서도 이와 관련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몽만치가 대신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구이신이 408년에 태어났다고 칠지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전지왕이 405년에서 420년까지 집권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420년에 전지왕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아들 구이신이 408년에 태어난 애가 420년에 정권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초딩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만치가 대신 운영을, 국정 운영을 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콩성화의 408년설이라는 바른 전제라는 망원경을 대면 모든 게 매끄럽게 해석됩니다. 백제 왕세자 기생이니까 백제 왕세자인 기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뒤에 성음은 성스러운 소리, 거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이 성이라는 문자는 역사적으로는 좀 다르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역사학자 김기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왕과 관련된 용어로 이 성이 자주 사용되었다. 임금의 깃발을 성상번이라고 했고 신라 왕실을 가리켜 성골이라 했고 고구려의 왕을 성왕이라고 했으며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로도 쓰였는데 사극에서 나오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할 때도 쓰인다. 그래서 이 성음은 왕의 음성, 왕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즉 왕의 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성음이 정리하면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다 라고 하는 뜻은 백제 왕세자 구이신이 태어났기에 백제 왕이 명령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고위외왕지조를 살펴보면 여기서 고자는 고로, 그러므로 라는 의미로 쓰이고 마지막 조자는 만들었다,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위외왕을 가지고 또 식민사학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위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서 위외왕, 그러니까 외왕을 위하여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이 심플하게 끝납니다. 외왕을 위하여 만들었다고요? 지금까지 해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화 4년 11월 16일 병우일 정향에 100번이나 단련한 철로 만든 이것은 모든 병해를 물리칠 수 있고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누가 제작했다. 백제 왕세자 구이신이 태어났기에 왕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탈맥락적으로 그냥 위외왕이 외왕을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또 언어 애자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 기쁘고 뭔가 명할 게 있어서 외로 보내는 건데 축하와 선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외왕을 위하여 뭔 선물을 보냅니까? 그리고 이 위자는 할 위자입니다. 차라리 호위할 위자라면 몰라도 사실 그 문자라 해도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서 할 위자이기 때문에 고위외왕 지조는 고로 얘가 백제 왕사자 기 얘가 애가 외왕을 하라는 뜻으로 이걸 만들어 보내는 거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활용점정이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전시후세 이렇게 써있습니다. 즉 후대 전해 보여라, 바로 이 뜻입니다. 또한 책에 의하면 이 할 위자를 저처럼 안 본다 하더라도 사서나 금성문 등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할 위자는 삼다, 되다,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특히 할 위자 다음에 명사로서 관직 이름이나 신분이 나오면 예외 없이 할 위자는 누 무엇으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광개토대왕릉비 신묘년 기사인데요. 외인 신묘년 내 도해파 백잔 뭐뭐라 이위신민 외가 신묘년에 와서 바다를 건너 백잔 뭐뭐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여기서 마지막에 위신민은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지 신민을 위하여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광개토대왕릉비 전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하는 게 항상 주체가 누구다? 주체는 고구려와 고구려의 왕이다. 왜가 백잔과 신라를 신민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고구려가 신민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드는 게 의자왕 아들인 부여융의 묘지명에도 위웅진도독부라고 각인되어 웅진도독으로 삼았다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또한 흑치상제의 묘지명에도
위 하원도 경략대사라고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원도 경략대사가 되었다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당시 위 외왕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외왕으로 삼다, 외왕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위 외왕 지조라는 말의 뜻은 모한 까닭에 외왕으로 삼는 뜻에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승전결하여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태화 4년 11월 16일 병호일 정향에 100번이나 단련한 철로 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모든 병해를 물리칠 수 있고 마땅히 후왕에게 줄만하다. 누구누구가 제작했다. 선세일에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런데 백제 왕세자 기가 태어나 왕의 명령으로 외왕으로 임명하는 뜻에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해보이라. 이렇게 하여 칠지도에 대한 판독이 끝났습니다. 저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불리하게 해석되는 지점에서는 단순한 길상구나 예의치레로 쓰인 것일 뿐이다 라는 논리도 많이 있습니다. 식민사학자들은 늘 저런 식이죠. 일본에 불리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전통적인 식민지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어떤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죠.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추종하는 동진 태화 4년 369년설은 또한 동진 하사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동진이 배를 시켜가지고 외에 칠지도를 갖다 주라고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식민사학의 뇌피셜에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무라야마가 칠지도를 촬영한 시기가 1977년부터이고 NHK가 칠지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게 1981년이라고 하고 2005년 역사 스페셜에서 5월설로 방영할 때도 11월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1월설도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망라하여 홍성화에 의해서 2009년도에 408년설이 논문으로 발표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몰랐죠.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고 너무 쉽게 말하죠. 학자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합니까? 관련 공무원들은 이 기사에 대해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가라면서 정작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 주류 강단사학 양아치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칠지도에 대해서는 필자가 볼 때는 나무와 같은 모습을 하고 가지가 위로 향하고 있는 이 칠지도의 디자인은 괜히 힘들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백제이고 그렇게 위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자태는 너희들이 뿌리를 잊지 말라는 칠지도 제작자의 기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칠지도를 알아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 칠지도 명문의 저자 박호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안에 새겨진 명문은 이를 기록한 백제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접수하여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외측 역시 명문의 내용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칠지도 명문은 양측 모두에게 공인된 공식 문서인 것이다. 이는 후대 사람이 편찬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에 의해 기록되거나 혹은 자국 중심의 시각으로 기록된 각종 사서들과는 내용적으로 격을 달리하는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칠지도 명문은 어떤 사료보다 신뢰성이 높은 사료로서 단언컨대 고대 한일관계의 비밀을 풀어헤쳐줄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유럽에는 그리스 역사를 가지고 자기 역사라고 하는 나라들이 없고 죄를 지으면 반성을 하는데 이 동네는 희한하게 이상한 나라들만 있어가지고 역사 왜곡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쪽팔리니까 그러는 거겠죠? 여러분 조상님들께서 그만큼 위대하셨다는 방증이겠죠. 아무쪼록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쳐서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이 칠지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